이번 시간에는 쉼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4분 쉼표는 앞 수업 시간에도 배웠습니다. 뭐세줄쉬 코드 할 때부터 4분 쉼표는 배웠죠. 쉼표의 역할은 소리가 나던 거를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게 쉼표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4분 쉼표는 한 박자, 그다음에 2분 쉼표는 두 박자, 온 쉼표는 네 박자. 자, 근데 교재를 보시면 위쪽에 이제 분홍색 박스에 온심표는 4분의 4박자에서는 4박, 4분의 3박자에서는 3박.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한마디를 다 쉰다고 해서 그렇게 예전에는 그렇게 표시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좀 헷갈려 하기 때문에 아예 4분의 3박자에서 온심표를 잘 쓰지를 않고 그냥 확실하게 점 2분 쉼표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요즘에는 4분의 3박자에서도 온쉼표를 쓰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점 2분 쉼표를 그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혹시라도 4분의 3박자 앞부분인데 온쉼표가 그려져 있더라도 그냥 4분의 3박자니까 3박만 쉬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이제 악보에 교재에 나와 있는 노래, 사막의 노래. 보시면 이제 모데라토죠. 보통 빠르기에 못 갖춘 마디네요. 저 4분의 4박자인데 첫 번째 마디가 3박자밖에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러면 이제 한 박자를 세고 둘부터 연주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바로 연주하면 박자를 헤아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혼자서 연주할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둘이서, 특히 이 곡은 이제 듀엣으로 연주하는 곡이니까, 한마디를 더 추가해서 예비박을 세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2번 파트 연주자는, 1번 파트 연주자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요세 줄짜리 C 코드 치는 타이밍이 하나가 되겠죠. 이걸 듣고 바로 요 부분부터 연주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1번 파트 연주자가 계속 연주를 할 동안 이렇게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되고, 1번 파트 연주자가 연주를 할 동안 2번 파트 연주자는 박을 세고 있어야 됩니다. 1번 파트 연주자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겠죠. 제가 이제 1번하고 2번을 이제 연달아서 연주를 했지만, 그래서 1번 파트 연주자가 연주할 동안 그 연주하는 거를 박을 세고 있어야지 타이밍을 잘 맞춰서 연주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노래도 이제 샘여림표가 그려져 있죠. 뭐 포르테, 뭐 피아노 두 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세게 치고 여리게 치고. 그래서 처음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메조 포르테로 연주를 하신 다음에 연주가 충분히 잘 되면 샘여림표를 적용해서 포르테에서는 세게, 피아노에서는 여리게 연주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쉼표에서는 꼭 음을 멈추는 거를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메아리 로그마. 빠르기가 알레그로 모데라토이네요. 알레그로와 모데라토가 합쳐진 말이죠. 그래서 조금 빠르게라는 뜻입니다. 이 노래도 이제 포르테와 피아노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죠. 자, 이런 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줄이 자주 바뀌네요. 줄이 자주 바뀌어요.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은 도도 미솔 이렇게 나오죠. 자, 뭐 생각보다 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자주 틀리시면 도도 미솔의 줄을 보시면 5번 선, 5번 선, 4번 선, 3번 선이에요. 그러면 왼손은 음을 짚지 마시고 오른손만 보시면서 5, 5, 4, 3. 보고 치는 연습을 좀 해보신 다음에 잘 되면 왼손이랑 같이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파파라 도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또 의외로 많이 틀리는 부분이 네 번째 마디에 있는 도솔 미도입니다. 한 줄씩 치면서 계속 줄이 바뀌네요. 이것도 의외로 많이 틀려요. 줄 옮기는 감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솔을 도를 연속으로 두번 친다거나 본인 생각에는 솔을 친다고 생각했는데 줄 옮기는 감이 좀 없다 보니까 같은 음을 연속으로 치는 경우도 생깁니다. 아니면 아예 줄을 못 치는 경우도 생기고요. 이 경우도 오른손 보시면서 줄 바꿔가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돼요. 1번 줄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되면 틀린 거죠. 1, 2, 3, 4, 5, 6. 그래서 줄 옮기는 감을 많이 익히시는 게이 연습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번째 마디와 여덟 번째 마디가 많이 틀리기가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을 넘어 집에 간다네. 모데라토죠. 이 곡은 두 박자가 부족한 못 갖춘 마디입니다. 그래서 연주가 익숙해지면 혼자서 그냥 하나, 둘,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한 마디를 더 추가해서 예비박을 세도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박은 혼자서 연습을 할 때도 평소에 이제 예비박을 주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합주를 할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어떤 분들은 예비박을 느리게 하고 연주는 빠르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런 경우죠. 하나, 둘, 셋, 넷. 이러면 예비박을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만 해요. 예비박을 주는 이유는 상대방, 같이 연주하는 사람들에게 이 속도로 연주를 할 거야 라고 지시를 주는 건데, 예비박은 느리게 하고 실제 연주는 빠르게 하면 예비박을 하나만 하겠죠. 그래서 예비박의 속도와 연주의 속도가 같게 해야 됩니다. 또 반대로 뭐 예비박은 빨리 하고 연주는 느리게 하면 안 되겠죠. 뭐 이렇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예비박을 주는 것도 엉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박은 항상 실제 연주와 같은 속도로. 자, 이런 훈련을 하시려면 항상 박자기를 틀어놓고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박자기를 틀어놓고 좀 많이 들어보세요. 박자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합주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 박자감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메트로놈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처음에는 본인의 기타 소리보다는 메트로놈 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본인 기타 소리를 들으면 메트로놈 소리가 실제로는 머릿속에서 잘안 들리게 되니까 메트로놈 소리를 조금 더 크게 키워놓고 메트로놈 소리에 집중해서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 연습곡들도 화면 오른쪽 위에 보시면 모범 연주가 링크되어 있으니까요. 터치하셔가지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막의 노래는 1번 파트와 2번 파트를 따로 분리해 놓은 것도 같이 올려놨습니다.